What up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쫀입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뉴스 브리핑 한번 같이 하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1,030만 명이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50만 4천 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65만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상태고요. 사망자는 13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최근 3일간은 계속 이제 4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7천 명 정도가 감염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간 수치이긴 하죠.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테스트를 너무 많이 해서다. 그런 말도 그런 띠오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검사하는 거를 줄이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역소를 좀 줄이고 검사하는 걸 좀 줄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넘버를 좀 낮추자는 그런 얘기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길리어드에서 나오는 치료제가 가장 유력한데요. 그 치료제 가격이 벌써 나왔습니다. 치료 기간은 대략 한 5일 정도 되고 약의 가격이 3,150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좀 더 세가지고 만약에 10일 정도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그 가격은 대략 한 5,800불 정도가 돼요. 아 비싸네요. 걸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LA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7월 4일 인디펜던스 데이 아닙니까 미국은? 가족끼리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 뭐 서로 비치 가서 놀고 고기 꼬먹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LA 비치 그리고 피어 그리고 자전거길을 모두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모이는 거를 좀 자제해 달라는 뜻이죠. LA 시장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모이지 좀 말라고. 모이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제 망한 회사를 한번 보면요. 라스베가스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게 카지노 뿐만이 아니고 뮤지컬이잖아요. 뮤지컬이던 쇼. 예, 쇼잖아요. 그 쇼를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태양의 서커스입니다. 근데 그 태양의 서커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멋진 뮤지컬을 이제 당분간은 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페이스북이 그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모두 지금 광고를 안 하겠다고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동참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지금은 대략 한 160기업 정도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광고를 안 하겠다 손을 들었는데 새로운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대기업은 포드, 그 베스트바이, 그 데니스, 아디다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대기업들이 막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도 더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이제 당분간은 좋지가 않을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래도 대기업들은 이제 대략 이제 한 달간 우선은 안 하겠다는 건데 한 달 뒤에는 다시 하지 않을까 봅니다. 새로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지표가 나왔는데 주택 매매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시장 조사에서는 대략 한 18% 대략 한 20% 보고 있었는데 주택 매매가 오른 게 근데 주택 매매가 4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매물이 없대요. 주택에 매물도 없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주택 그 매물이 한 20% 정도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들이 나오자마자 잘 팔린다는 거죠. 미국에는 지금 아직도 주택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지금 부동산은 핫하다고 합니다. 그 스티뮬러스 책을 받아가지고 플러스 미국 지금 금리가 완전 저금리잖아요. 잠깐만요. 네, 요거 지금 리콜딩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왔고요. 그 미국이 지금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금리 때 집을 사는 게 지금 현명한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많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스티뮬러스 책도 받고 그리고 뭐 언임플로이먼트 그 베네핏도 받고 금리도 저금리니까 이때 집을 사자고 사람들이 모아둔 돈으로 지금 막 집 사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다 돈 넣고 이게 참 희한해요. 예. 지금 분명히 경기는 말도 못하게 바닥인데 그런데 돈은 미국에서 뿌려가지고 넘쳐나고 있다? 그런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말도 못하게 실물경제랑 완전히 딴판이고 주택시장도 이거 나빠질 것 같았는데 말도 못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데 봐야죠. 또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7월 중순에 이제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무산을 시켰어요. 너무나 지금 가파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를 도쿄래. 일본에 있는 도쿄 디즈니는 7월 초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뭐 디즈니랜드 만약에 그 패스포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네요. 그 디즈니랜드 입장권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아마 캘리포니아가 제일 비쌀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1일 입장권이 주말에 가면은 200불이 넘습니다. 200불이 넘어요.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불 미만이거든요. 뭐 7, 80불이면 갈수 있는데, 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가지고. 테슬라 얘기를 해보자면, 어저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Breaking even is super tight. 그러니까 또이또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전문 용어죠, 또이또이. 또이또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던진 얘기라서, 이 또이또이가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 또이또이인지, 아니면은 기업에서 말하는 그 프로핏을 맞추기 어렵다는 또이또이인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테슬라 주식은 또 미친 듯이 지금 점프해가지고 5% 이상 올라서 지금 또 1000불이 또 올랐네요. 주식시장을 또 오늘 보자고요. 주식시장 오늘 보면은 다들 지금 청신호입니다. 청신호. 왜냐면은 지금 지지율, 그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뿌려야 됩니다. 돈을 뿌려야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스티뮬러스 책이 처음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한번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스티뮬러스 책이 나올 거다 말 거다 이제 말은 계속 많은데, 지금 3월부터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7월인데 4개월 동안 딱한번 나왔어요. 뉴스에서는 뭐한 달, 매달 나올 거다, 뭐두 달에 한 번씩 나올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달 동안 딱한번 나왔습니다. 그 기다린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저같이 이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 이제 리퍼블리칸에서는 통과를 안 시키려고 그렇게 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벌써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만 통과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스티뮬스 책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또 나오게 될 건데, 이제 또 사람들이 또돈 받으면은 또 트럼프 지지율이 좀뭐 어느 정도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어쨌든 오늘 뉴스 브리핑 이렇게 짧게 한번 끝내 봐드리면서,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웃음)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중국에서 스와인플루 아시죠? 돼지독감. 돼지독감이 좀더 독한 게, 유전자 변이돼가지고 좀더 독한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요게 또 팬데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뭐 미치겠는데, 이제 돼지독감까지 나오면은, 와, 요번 겨울에는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돼지독감은 좀 요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좀 독하지 않았으면은 좋겠으면서, 그럼, 내일 봐요.